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면서 다니엘 철야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가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저번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 믿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주뜻에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고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내 영혼의 햇빛 빛이니 햇빛 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워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외로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는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워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날 사랑하시는 찬양들입니다.
살아가시는 내 주님의 사랑 앞에 내 주님의 사랑 마음과 영혼을 다해 마음과 영혼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서 값진 고아들로 드릴 순 없지만 오직 주님 앞에 드릴 게 있다면 오직 주님 앞에 드릴 게 있다면 나의 정성과 생명 나의 정성과 생명 오주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오주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생명을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생명을 드리는 간절한 기도 주님 들으사 날 받아주소서 주님 들으사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의 능력 앞에 내 주님의 능력 앞에 내 삶과 생명을 다해 내 삶과 생명을 다해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 세상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 세상 허물과 죄로 인하여 사랑하고 주한 내 영혼이 없지만 오주님 보혈로 날 씻어주셨네 오주님 보혈로 날 씻어주셨네 날마다 빛의 길로 인도하시니 날마다 빛의 길로 인도하시니 오주여 나를 성결하게 하시오 오주여 나를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의 도구로 날 사용하소서 주님의 도구로 날 사용하소서 주여 도구로 날 사용하소서 주여 도구로 날 사용하소서 날 사용하소서 날 사용하소서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의 사랑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드릴 건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것 없지만 주님께 향한 내 사랑의 향기만 주님께 향한 내 사랑의 향기만 오직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오직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삶과 생명 주께 향한 나의 삶과 생명 주께 향한 뜨거운 나의 사랑 받아주소서 뜨거운 나의 사랑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는 간절한 소원을 생명을 드리는 간절한 소원 주님 들으사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이것이 내 삶에 전부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내 삶에 전부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다니엘 철야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를 위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루를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가 은혜와 사랑을 다하시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작정 다니엘 자라를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시 우리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의 열매로 축복의 열매로 이루게 하심바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광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시기는 하나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잘못된 허물된 것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죄벌을 사하시고 뜨겁게 아름답게 달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하나 기도하옵나이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기도와 간구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시기는 하나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하고 성과 사랑이 아름답지 못한 것들 죄벌을 사하시고 아버님여 주의 은혜가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처럼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나니 깨끗하고 정결한 우리 모두가 되고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하나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예수 때문에 기도합나이다.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겠습니다. 아버지 방해한다는 것들을 정할 때 일곱 개를 물리쳐주옵시기는 하나 기도하옵나이다. 들고 자랑하더라 나사렛 예수 그대 이름으로 맹하는 물러갈 자다. 우리 생각을 방해하고 우리 또 마음을 방해하고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뜻함을 저지없이고 우리 마음이 아름다운 향으로 우리 아버지 기뻐하는 향으로 들으게 하신바 되기도 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희 모두가 되어 아버님은 더욱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하나 기도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겨우 깨닫게 하신바 되기도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기뻐와 감사함으로 달리기에 합당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하나 기도하옵나이다. 풍족과 은혜와 사랑을 다하시고 더 정결하고 아름다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때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이 만민 교회 양떼가 되며 기아 목자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달려가는가 생각해보시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그 아버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됐나이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셔서 그 아버지를 바로 믿고 바로 알게 하신 바 되게 되시니 감사합니다. 현 생명의 목자님을 통하여 생명 얻게 하신 바 되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 바 되게 되시고 더 좋은 천국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뜻 가운데 달려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아버지님 대행님을 통하여 진리 말씀을 분별하며 은사 집회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워낙 기뻐하는 그와 같은 저희들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스 피싱을 아버님은 당할 뻔했던 날짜라도 아버님은 당장의 음성 사서 아버님의 기도를 통하여 틀지도 않는 기도가 두 번씩이나 나와서 상대방이 아버님은 무서워서 들어 아버님은 그 전화를 끊어버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한 저희들이 더 감사한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더 감사의 제사를 지내며 아버님을 영원히 가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진리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날마다 선을 선택하며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힘성 주간 인도를 받게 하신 바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저희들을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렸나이다. 대행의 말씀을 통하여 낱낱이 우리를 해부하게 하신 바 되게 도와주시고 성경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기 너무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 중
중에 우리 같은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님 우리 같은 영혼들에게 천국 백성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또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도 하시고 마음의 영혼들을 전 세계 영혼들에게 더욱더 아버지의 사랑에 가득 채우고 진리 말씀으로 온전히 역사할 수 없으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무한 영광 받으시고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로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버지님 코로나를 위해서 또 재정 나라를 경제를 위해서 곳곳마다 아버님 잘고부터 지키시라고 예수 기도합니다. 아버지님 나사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케 역사하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크고 놀라운 사랑 은총으로 함께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은총과 역사하시어서 아버님 이 나라 민족을 구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도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함께는 아름다움으로 축복의 아름다움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기 바는 아버님여 아름다운 열매로 축복의 열매로 아버님여 아버님여 아버지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기 바는 성결의 복음으로 무슨 영혼들을 참된 군의 방주 안에 아버님여 이렇게 우리는 군받고 충만하고 행복을 달려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세상에 있는 사람은 참을 하루하루를 어찌 살지 들어오는 세상 속에 살고 있나이다. 아버지 나라의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복된 축복으로 아름답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여 기도합니다. 경제 안정을 내시고 경제 안정을 알았음 받으기도 하시고 모든 분야의 안정을 알까요 주옵소서. 원하여 기도합니다. 신정 코로나부터 지켜봐야 주옵소서. 원하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 주옵소서. 원하여 기도합니다. 오미크론으로부터 지켜봐야 주옵소서. 원하여 기도합니다. 아버님 이 나라의 경제 안정을 할까요 주옵소서. 원하며 신정 코로나를 보아버리며 더 편히도 아버지께서 축복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여 기도합니다. 아버님여 사고 한 많고 문제가 많은 아버님 지금 이때 아버님여 모든 분야 속에 안정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아버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영광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통령이도 힘과 능으로 가슴 받으기도 하시고 아버님께서 원하기 바는 이 나라의 경제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경제도 아버님 남녀가 선을 이루어서 아버님여 모든 분야 속에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여 기도합니다. 사고와 문제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아주셔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경감 들리는 복대가 한다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여 기도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아버님여 서로 화목하고 아름답게 이루게 하시고 경제인 모든 분들에게는 재명체를 시작해 경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여 기도하며 정치는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아름답게 서로가 아버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여 기도합니다. 부정과 부패는 아버님 물러가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아버님여 서로 안정을 이루어서 제 아버지 보시기 한단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로만 아버지 아름답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옵시고 세계 속에서 어떤 된 나라와 영광 들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여 기도하며 함께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얼음 속에 된다 속에서 우리는 잘 지나왔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아버지 한란 속에서도 시험 속에도 잘 달려왔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는 이 시간들 이제는 축복 가운데가 있는 아버지의 사랑 너무나 심하고 어렵던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으나 우리는 아버지가 주는 축복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승리하고 달려갑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변하는 계절의 어느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목자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특별한 선물이고 선택입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 여러분 주신 주를 만날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첫사랑 충만하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모든 것을 이해하며 보여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모든 것과 화평하는 소중한 마음 화평하는 소중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영혼들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 영혼들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합니다. 아름다운 마음 닿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내가 없고 주님만이 주님만이 계시는 마음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마음 나를 주장치 않는 마음 낮고 낮은 자의 경비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사랑하고 섬겨주는 선한 것을 내어주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마음 나를 주장치 않는 마음 나를 주장치 않는 마음 낮고 낮은 자의 경비한 마음 낮고 낮은 자의 경비한 마음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 다시 한번 올리면서 내 맘에 어떤 마음인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은 사랑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마음 주님 마음 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마음을 되게 달라고 그
준비됐던 자입니다. 주님 되게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화평합니까? 여러분은 부모 화평합니까? 가족과 화평합니까? 남편과 화평합니까? 자녀와 화평합니까? 고운 마음 되게 없었어. 선한 마음 되게 없었어. 제 마음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선한 사랑하고 섬겨주는 선한 모든 것을 내어주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마음 이런 마음 되게 없었어. 아는 마음 낮고 낮은 자의 겸비한 마음 낮고 낮은 자의 겸비한 마음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 아버지 성결의 복음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아름다운 마음 내가 없어서 주여 우리 신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귀한 아버지님요 사랑하는 목자를 통하여 님을 통하여 말씀을 또 아버지 사랑하는 대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털어봅니다. 아버지 이런 마음 되기를 원하기도 없나이다. 악이 없고 사는 마음 찌르고 아버지님요 상대에게를 아버지 미안한 고마움 남아있으면서 아버지님 향하는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제 아버지가 원하기 바라는 아름다운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임하 되기도 하시고 아름다운 성결량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 전이옵나이다. 저 같은 말씀을 아버지 눈물로 간구로 사랑하는 목자님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준비하고 또 준비하시며 아버지 그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며 축복하셨나이다. 성결의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영혼에 대어달라고 부탁하시며 아버님이 아름답게 아버님 우리 아버지가 원하기 바라는 성령의 음성 주간 인도를 아버님이 세 번째로 말씀을 아버님요 다 증거하면서 아버님의 성령의 음성 인도 받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육체의 소유가 빨리 아버님요 끝내고 아버지가 원하기 바라는 아름다운 저희들을 되기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달려가기를 원하며 변화되기를 원하고 나갑니다. 내 아버지의 성령에게 유한 것이 진지를 알지만 내가 서너 번은 상황에 만나게 되면 참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말씀을 배웠지만 막상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 때 미워하고 악으로 갖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어제 들었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아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다 하고 고백했던 저희들입니다. 세상과 다름없이 살다가 결국 성령의 역사 속에 끊어지는 지경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육체의 속을 싸우는 것이 힘든다고 해도 육을 처하고 싸우는 아버님여 길어질 수밖에 없을 뿐이며 육신의 정리 안목의 정리 일세의 자랑은 육체의 속에 아버님여 복음을 주는 온근이 되기 때문에 긴 코스를 달리는 마라톤 경주에도 끝이 없고 캄캄하고 긴 터널을 끝이 아버님여 있습니다. 육체의 사역은 벗어나는 여정을 아버님여 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에 따라서 아버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시제 달렸다면 삶이 빨리 끝났는데 중간을 멈췄거나 뒤로 가는 것이 있다면 삶의 길이
싸움의 길이 치유할 수밖에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싸움이 끝나고 육체의 속을 아버님이 벗어버리고 성령을 소유를 쫓아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며 행복한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라는 육체의 소유가 있기 때문에 싸움이 있고 힘들고 지쳐버립니다. 마음의 싸움을 마치고 영으로 들어오기를 당장 부탁하시고 우리 주님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속과 삶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명심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깨어짜게 하시고 불거지기 다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때 바로 아버지가 순종을 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넘어가지 말며 밤에 순종하지 하고 성령의 음성을 무지해 나가면 점점 성령의 음성이 힘해지고 결국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듭 불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사회와 탐해지기 때문에요. 반면에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머지않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령과 아버지에서 걸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굳게 결단하며 이렇게 행한 나가면 된다고 말씀했사오니 성령의 아버지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내가 자살을 미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할까요? 사랑해야 한다는데 아버지 금방 사랑해 태우지 않을 때 그들 멈춰버리고 무시해버리며 아버님 다시 또 미우며 아버님 그때는 또 버리려고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거듭 불순종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회와 담이 되어지고 아버님 우리 아버지께서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깨어짝게 하지 없으시기는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불가지기도 하지 아니하며 성리학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자동차에 치유하는 듯이 영혼의 영적인 에너지를 부르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를 쉬면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없으므로 늘렸던 육체의 소유에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불같이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함이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는 과연 아버님 4년 넘는 것이 안에 얼마나 불같이 기도했는지요. 아버님 불같이 기도하지 못함으로 아버님 열리를 공급받지 못했고 더 뜨겁게 제가 달려가지 못한 저들이 아닌가 돌아보며 이제는 마음의 영혼들이 아버님 불같은 기도가 하늘부터 내려오는 아버지의 성령 충만한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고 기도하며 아버님 변화될 수 있는 제 모대가 되기도 주옵시기는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육의 사람의 육의 체의 소속을 쫓아가면 더 좋게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밤이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느낌인 것입니다. 온수마귀는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성령 충만을 소유 쫓아간 적이 더 편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의 소유를 쫓아가며 달가는 저희 모두가 되며 그 수의 몸에 배했기 때문에 재물 영접하면 재산을 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 품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아버님의 구슬을 벌어보고 하나님 원하는 기뻐함으로 하나님 원하는 그 가운데 살게 하옵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난 육체는 마음이 편한 것 같이 느낀다 할지라도 아버님 이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 따라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원하는 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 오늘 내가 피곤하니까 기도를 쉬어야 되겠다. 오늘 쉬고 내일부터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요 내가 오늘도 그 아버지 힘들어도 그 단계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또다시 세움과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피곤한 시간 아버님요 자고 나면 아버님 잘 될 것 같지만 다음에는 또 공감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기도를 쉬는 데를 범치 아니하며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마다 세움과 능력을 이겨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 얼마나 뿌듯하고 보였는지요. 아버님이 당신의 일화 같은 아버님이 시간 되고 마음이 이겼던 아버님의 시간 있을 때 아버님이 되었을 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님 감사합니다. 무릎 꿇게 하심에 감사를 드렸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의 기도와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마음의 역사가 마음의 아름다운 영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는 참 평강을 이루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하셨나이다. 아버지께서 원하게 파는 성령의 인도마가 되며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했사오니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도하셨사오니
영혼의 앞내용 승리하고 또 승리하여 마음의 영혼들은 날마다 성령에서 올 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랑의 충만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하나 기도하옵나이다. 마음의 영혼들은 결제 때 4시간 5시간 6시간 기도했습니다. 단일자가 4시간 이상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런 불같은 기도를 올렸고 이제 아버지는 시간이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기도하다 보니까 더 아버지의 새 생활로 단축되었나이다. 코로나를 아버지는 있고 또 우리 아버지는 또 이러한 사랑한 상황 속에서 2시간대로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우리가 2시간 기도도 어떻게 기도하는가 털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감동을 충만함으로 불같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며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육체의 속을 벗어버리고 육체의 느낌을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육신의 생각을 깨뜨려버리고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도 하시고 새 인간 새 능력하여 주옵시기는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지금은 2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불같은 기도를 통하여 능력이 마와 체면을 마이어서 우리 자신들을 변화되어 하나님의 오라는 기뻐하는 영혼들의 대기도와 주옵시기는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아버지 누가 시켜서 제가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셔 기도하게 하셨나이다. 아버님요 영혼들을 깨우고 기도했나이다. 이제 다시 한번 제에게 생과 능력으로 가셔서 영혼을 깨워나가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하늘 보좌는 음절은 기도가 되며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기는 원하 기도를 옵며 아버지 말씀이 목자의 말씀이 태양의 말씀이 마음에 흐르고 있나이다. 제 신을 통해 흐르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참 좋다 너무 감사하다 하는 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를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마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지에 그 무차한 매건이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18교계에 있는 우리 아버지 집사님의 아버지 간증을 아버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한 번만 아버지는 너무 아플을 누르며 아버님 내 돈이 내게 있는 돈이 아버님 내가 아버님 책을 갚아야 할 그렇게 될 찰나 아버님 당장에 아버님 음성사상 기도가 두 번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 막아주시고 목사하신 아버지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가 하셨나이다. 목자 하나님께서 하셨나이다. 그 목자 하나님께서 마음의 영혼들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계시며 목자의 권능 안에서 우리를 편하되며 대님의 권능 안에서 그 중간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사오니 우리는 할 수 있나이다. 이제는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임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불같은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 엄니여 주간 아버지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도 와 수업시기는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진리의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고 있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나이다. 아버지 혈기를 내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다투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고 아버지며 짜증하지 말라 등등 아버지며 얼마나 좋을 것 같은 말씀 팔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사랑장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 우리는 듣고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들을 행하게 하여 접속이는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으로 참는 거라고 말씀했나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참았는가요. 우리가 아버지며 이럴 때까지 이만큼 내가 한 것만큼 참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나는 못 참겠다 하며 아버지 하가 폭발돼 나와서 지금까지 참았던 것을 다 엎어버리고 말았던 우리가 아니가 돌아보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신의 가운데 기어지가 변화되기도 와 주옵시기는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는 제게 은혜를 부르셨나이다. 그리고 말씀하라 가셨나이다. 빌보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모든 사람과 평화하고 화목하라 말씀하시며 모든 사람을 성결하고 말씀했나이다.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본체 되었으나 아버지여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동등결부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낳고 전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이 사랑을 받는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할지 마땅한 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날마다 그도 강구하는 기도가 응답과 은혜를 아름답게 이루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모든 일에 원망과 죄 없이 하는 말씀했나이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려지고 거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 들길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려라고 말씀했사오니 예수의 때 빛을 바라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며 영광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 기도하며 주 이름으로 아름다운 영혼들을 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영의 지식이 얼마나 중요성을 기어줘봅니다. 영의 지식이 없으며 아버님 아버지 그 영의 지식이 없는 여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사랑의 아버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버지 얼마나 변론하고 또 변론하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마음껏 변할 수 있도록 아버지 두 가지를 행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죄 손을 내게 대지 말며 부탁하면 한 가지는 죄의 음란을 더럽게 하지 말라 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서지 아니하시며 그 음란을 아버지는 더럽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토설하고 따질 것이 너무 많다는 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여튼 내가 쓴 아버지 그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의 아버지신지 여분의 아버지님이 하나님을 아버지와 사랑의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들은 아버지를 보고 있나이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생을 얼만큼 사랑하시다 다시 한번 깨우쳐 알게 하여 접속이나 오나 기다리옵나이다. 예수 그대를 날려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대를 말미암아 아버지와 십자가 밑에 아버지와 주님께서 날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며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러시면 어렵다 하시고 나를 아버지면 그러지만 아무 죄가 없으신데 나 때문에 아버지의 죄인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눈물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제 사랑으로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첫사랑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여 나에게 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렸나이다. 더욱더 온전하고 온전한 자가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가 주님 은혜 가운데 깨끗하고 정결한 내가 되어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자가 되기도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 안에서도 온전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나 원하기 도리옵나이다. 여분을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죄가 없다고 잘못 없는데 어째서 나를 가혹하게 아버지의 증거를 내신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님 진리 안에서 아버지님 온전하지 못하고 진리 안에서 아버지님 기뻐하지 못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느님 앞에 따집니다. 아버지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버지의 상해 사부에서 망해서 힘들어요. 내가 열심히 달렸는데 아버지의 위와 같이 아버지며 빛이 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아버지 신체 한탄을 하고 아버지의 어떤 욕과 같이 우리는 타당성을 추정하고 있지 않게 돌아오게 하시기는 원하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행한 대로 버리게 하시고 꾸지울지언정 꾸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언약을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건강에 비극도 있고 축복의 비극도 있으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질병에도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란다 할지라도 반드시 말씀 안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의 지식의 부재가 이어서 답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님 어째서 아버님 제 얼굴을 내게서 아버님 가르시고 나를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비의 오해가 담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 여비를 애매한 적도 없고 원수를 이긴 적도 없는데 여비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바라보고 계시며 지켜시고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듣고 계십니다. 여비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에게도 우리가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옆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신 바가 되기도 하시고 그 많은 말씀을 주셨건만 저를 바라보지 못한 저희들 그 많은 것들을 할 것이었겠지만 예수 그들을 바라보지 못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눈물 손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저녁과 멸시를 천대를 받으시며 아버님 자신의 십장을 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과 아버님 찬한 만민의 군의 역사가 이런 걸 아시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캐치 아니고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 인내를 말미암아 죄를 지시고 십자가 달려 치웠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은혜를 활짝 열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직 제가 사랑으로 죽게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승리한 아버지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지에 죽게 되셨습니다. 여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할아버지 마음을 뜻깔 다하는 예수님께서는 어른 염담도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들에게 축복을 인도하시며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참잔을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아름답게 성결되기를 원하며 깨끗하기를 원하면 아버지는 죄를 피를게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워주보기를 원하기 도합니다. 아버지는 성결의 보물을 들었습니다. 당장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사를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그때고 아버지는 내가 7년에 아버지는 그 하지 못하면서도 아버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목자 말씀하시고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무지함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기는 합니다. 하라는 거, 지켜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버리라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증거가 오는 것인데 영재 씨의 부족함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죄에서 벗어나 빛과 대항함으로 우리가 빛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사랑을 가득 채우므로 많은 영혼들의 사랑이 아름다운 우리가 모두가 되기도 와 주옵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채워져서 하나님이 오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까닭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 깨끗게 하시며 주님의 길을 가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내가 되어 주님의 가는 길을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했나이다. 그러므로 죄는 벗어버리고 진리 안에서 온전히 격사하시며 미움을 벗어버리고 온전함을 되게 하시고 내 의와 틀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격사할 수 없으기는 하나 기다렸나이다. 아버지의 성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깨어져보기는 하나 기다렸나이다.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은 나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판단 정지하지 말라. 아버지 얼마나 이것들 버리면 행복할까요? 버려지는 저의 모두가 되기도 할 수 없으기는 하나 기다렸나이다. 손을 하지 말라, 감동 품지 말라. 이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면서 나를 만드는 육으로 만들어 말며 아버지는 육이 있기 때문에 인정받기는 하며 사랑받기는 원했던 자들 이제는 예수들을 말미암아 군받게 하시고 성기게 하시고 아버지는 모든 사랑 합병을 이루게 하시고 저 사람이 이러니까 싫고요 저 사람은 저러니까 싫고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요 저 사람이 이래도 내 자녀고 저 사람이 이래도 내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그래하듯이 우리 목자님이 그래하듯이 사랑하는 태형님이 그래하듯이 다 또한 그래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래하여서 이 마음의 영혼들이 진리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님 속에 아버님 가득 찬 악들이 있고 속에 가득 찬 미움이 있는데 내가 잘났다 옳다 맞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온전한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음의 영혼들이 진정한 성결이 무엇인가를 깨어 알게 해주시기는 원하기 드립니다. 성결의 복음을 알까 하셨나이다. 아버지의 성결의 복음은 아버지의 원한같이 깨끗하고 정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나누고 질받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며 육체일이 어떤 것을 알며 육신이 어떤 것을 알며 아버지 품에 불어붙어 있던 아버지내 아버지며 추상을 불어붙어 있는 큰 분의 악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양심이 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성령 음성 시간 인도를 받은 말씀을 통하여 깨워줘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버지 어떤 변론도 어떤 변명도 하지 말게 접속이니 원하기를 염며 우리의 가인은 길은 진리 길입니다. 저 사람 나를 너무나 속상하게 해요. 아버지 나를 어떻게 할까요? 눈물을 간과한 것이 아니라 또 넘어지고 넘어져서 지쳐서 그 자리에 일어서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아버지여 미움을 입고 손으로 사랑을 안되게 채우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오늘도 진리 말씀으로를 돌아보며 그 말씀으로 한다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진리 성취 갈저다 요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저다 모든 사랑과 합병을 이루며 거룩한 자가 되어 저를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기다리옵나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책임에서 원하의 말씀 이제 아버지의 목자를 통하여 들었던 말씀 대응님을 통하여 들었던 말씀 다 그렇게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기 기다리옵나이다. 아버지는 영영 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기고 사랑해주고 성기고 사랑해주므로 아버지는 참고 견디고 참는 자지가 없는 전쟁한 성과 사랑으로 아버지 용서와 긍휼한 사랑을 안닫기를 위해 하시기로 원하기 달렸나이다. 만구래여 벅되고 벅된 마음의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빛이 우리 마음에 아버지는 마음의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 마포 옷으로 가렸는 자의 모대가 되기도 와 접수기는 원하기 달렸나이다. 우리 옷을 빨게 접수기는 원하기 달렸나이다. 아버지는 육의 흔적도 벗어버려서 다 깨끗하고 정결한 자의들을 되기도 와 접수기는 원하기 달렸나이다. 흰눈같이 빌고 아버님
없는가 제가 매 깨끗하고 그런 옷을 입게 오나 기다려며 안나를 다시 발라버리게 하소서 말씀했습니다. 나의 입술은 진리 입술이요 저는 입술을 함당한 참의 입술이 되게 도와줍시기는 오나 기다려옵나이다. 세상에 볼 수 없는 아름다움과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으로 다이아 줍시기는 오나 기다려옵나이다. 감동이 되고 능력이 되며 암담이 되며 소망이 되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기는 원하며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달가게 하신 바 되게 도와 주옵시기는 원하 기다려옵나이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제는 성결하게 달려가겠나이다. 아버지며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나가시는 뜻들을 향하여 나가겠나이다. 버리는 것 버리고 지키는 것 지키고 하지 말는 것 하지 말으며 하는 것 하겠나이다. 저를 도와주셔서 안다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시기는 원하 기다려옵나이다. 판단정지하지 말게 하소서. 내 입술은 아버지며 진리 말씀만 되게 없어서 손만 되게도 할 수 없어서 명령 취치하지 말게 하신 바 되게도 하시고 모든 사람의 아버지 사랑해 주고 친절한 자가 되게도 와 접시기는 원하기도 없나이다.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성결하고 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도 할 수 없으기는 원하기도 없나이다. 빛과 사랑으로 온전한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기는 원하기도 없나이다. 아멘. 지여 영광 받을 수 없으기는 원하기도 없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부드럽고 유난 자가 되기도 하시고 더 친절하고 아버지의 섬세한 자가 되기도 하시고 더 은혜와 능력을 충만케 하소서. 주 안에서 뿐 아니라 주 밖에도 아버지의 세상 사람에게도 아버지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더 친절한 자가 되기도 와 주 없으기는 원하기 돌렸나이다. 부드러운 입술을 되기도 와 주 없으기는 원하기 돌렸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 성원을 찬양하며 주를 기쁘게 해드리며 성결답게 깨끗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첫사랑의 충만함으로 내 맘에 진리가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 온종 격사 주 없으기는 원하 기다렸나이다. 급한 성격도 참을 수 있는 성격 급한 성격도 부드럽고 영원한 성격 아버지며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선을 베푸는 아름다움으로 그리스도를 베푸는 아름다움으로 사랑 목자같이 태형님같이 성과 사랑으로 성결을 보험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기는 원하 기다렸나이다. 함부로 말하지 말게 하시 없으기는 원하 기다렸나이다. 함부로 치자고 명령하지 말게 주 없으기는 원하 기다렸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빛으로 빛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는 내게 아버님 깨끗하고 좋은 정결한 새 마포와 아버지께서 원하고 빛나고 빛난 아름다운 내가 되기도 와 주 없으기는 원하 기다렸나이다. 어떤 세상에서 빛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대의 사랑으로 진리로 빛나고 빛난 나의 모습 되어서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되기도 하시고 은하신과 사랑에 충만하여서 영광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기는 원하 기다렸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의 영혼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내 말씀을 주셨사오니 마음의 영혼들의 성결의 말씀으로 진정을 아버지 안에 성결된 아들 딸들의 되기도 하시고 마지막 때 성결 아름다운 열매이로 온전함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기는 원하며 하나님의 주신 아름답고 선한 마음 아버지가 주시는 깨끗하고 고운 마음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품는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기는 원하 기다렸나이다. 목자를 볼 때마다 택님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은 뜨겁고 그 빛은 나온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도 그리하게 하여 주 없으기는 원하 기다렸나이다. 모든 사람의 성결한 마음으로 내 마음 자체가 아버지는 겉되고 아버지는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진실도 아름다움으로 품고 사랑해 주셨으니 이런 마음이 되기도 와 주 없으기는 원하 기다렸나이다. 마음의 기도의 향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기는 원하 기다렸나이다. 마음이 내 아버지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시고 나를 발견하게 하소서. 내가 내 아버지 느낌까지를 발견해서 성과 사랑으로 내가 그때 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다른 사람 내게 불쾌할 때 나는 어떻게 그를 받았는지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깨뜨리고 버리고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고 능력과 사랑으로 영광되는 저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며 그녀 능력으로 충만히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은 내 손으로 함께 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제 순정함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오직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까지 눈물도 눈물의 깊은 간구 눈물도 눈물의 깊은 간구 아무도 헤아릴 수 없네 아버지 갖고 계신
아버지 갖고 계신 근본의 사랑 많은 영혼 살리기까지 속률과 애통의 사랑에 갖고 금융과 애통의 사랑에 아무도 막을 수 없네 아무도 막을 수 없네 지어 내 맘에 소망되소서 533장 올리시고 단결미에서 기도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주 없이 나는 아들
장자님 예수 그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 당자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성경의 말씀을 푸른받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옥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아르켜 주신 바가 되었습니다. 사랑자의 말씀과 숲다기도의 말씀과 파벽의 말씀과 영혼의 교육의 말씀과 주옥같은 말씀을 주시며 우리에게 아버지님 천국의 아름다움을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계시면 그 길을 가자고 말씀하고 계시나이다. 아버지님 모든 생명들 아버지를 만나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나는 부유한 장로가 돼서 주경관 돌리겠나이다. 아버지 내게 그 아버지며 장로의 아버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진리를 알게 하소서. 그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힘을 얻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당임을 통하여 이같이 영의 세를 본받고 만진받기도 하고 침받게 하신받기도 하시고 저 같은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가셨나이다. 황약자를 불평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불의한 자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어떤 양을 사랑하며 어떤 양을 품고 영혼들을 생명을 인도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모든 시간들이 없나이다. 아버지를 만나 그 모든 시간들을 감사하며 달려왔고 아버지를 만나 지금까지 모든 시간을 주 영광을 위해 살았던 모든 시간입니다. 아버지는 49년을 한결을 살았으며 마음력사 아버지는 40년을 한결들 말씀으로 영혼들을 생명의 말씀을 인도했습니다. 무예수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바라보고 오직 안면계로 달려갔던 당자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함답기로 해서 아버님의 불같은 시간을 통하여 천국같이 나오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그 아버님의 시간을 통하여 또 다른 차원의 놀라운 권능을 가하신 바 되기도 하셔서 사람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을 베풀으셨나이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아버님의 이혼석 특별 단일 특별 이혼석 특별 아버님 부흥생일을 12생일 12번 이루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담대 믿음으로 아버님의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셔서 마음을 세계 속에 있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해외 생애를 7일 동안 12번 생애를 통하여 아버님의 생명 말씀으로 아버님의 전 세계를 구원해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일로 대신 방송을 통하여 방송 세계를 통하여 아버님의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처럼 아버님의 만민의 역사는 신이 없이 달려왔나이다. 아버지 만민의 아버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버님의 성결의 복음을 통하여 40년의 아버님의 개척 40년이 지났고 아버님의 창립 40년을 지나면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셨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당자만을 통하여서 83년 8월 아버님의 첫째 세례를 통하여서 아버님의 놀라운 아버님의 표적을 나타내시고 해사를 나타내시고 억수같이 내려는 배 아버님의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아버님의 배가 그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아버님의 천을 통하여 놀라운 그사 표적을 희한 능으로 나타내 보셨나이다. 그래서 아버님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2019년까지 아버님의 배가 올 때도 있었으나 그 배를 멈추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날씨가 더 아버님의 참으로 33도 30 아버님의 5도 36도 이런 찜통에 더위랄지라도 아버님의 우리 시간은 아버님의 선언의 시간은 24도 16 아버님의 5도 26도 아버님의 쾌적한 시간으로 아버님의 선언을 아버지 영광 돌리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많은 기사 표적을 역사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대낮에 아버님의 화요일날은 체육대를 할 때 크롬을 갈려 아버님의 하루를 쉬어서 체육대를 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체육대가 끝나간 때는 또 다음에는 비가 오게 시원하게 또 해주셨나이다. 그리고 아버지 캠프파이어 때는 놀라운 축복과 사랑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잠자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나타나 보셨습니다. 별을 이동을 통하여 아버지의 섭리와 뜻과 아버지의 창조하신 아버지를 나타나 보셨나이다.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아버지 복자님을 통하여 만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아버지 복사님 아버지는 역사 표적으로 양을 대하신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의 감사를 드렸나이다. 아버지 홀로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만민을 창조하게 놀랍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세계를 하고 깨닫게 하셨나이다. 세계 성공을 이루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최신 방송을 통하여 아버님의 야가트 아버님의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님 코로나 시대에 아버님의 방송 시대가 된 것을 아버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게 사랑 목자를 통하여 아버님 방송 성공을 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세계 성공을 창대하게 역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은 아버님의 섭리 안에서 주관하지 아버님의 섭리 나이다. 아버님 계속 역사하신 아버님의 섭리
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타나는 놀라운 응답의 아버지 섭리의 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했다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마음의 역사가 창대하게 놀랍게 역사하셨나이다. 감사합니다. 별같은 아버지의 시간을 통하여 천국한테 나오는 시간들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네 또 감사합니다. 2018년 5월달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불같은 연단 시간이 있었으나 우리는 승리하고 승리하여서 창립 40주년을 맞게까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개척부터 뜨거운 마음으로 가시고 마음의 영혼들에게 선언을 통하여 놀라운 아버지 은혜와 축복을 임하게 하시고 대행님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마음의 역사를 창대하게 역사하셨나이다. 아버지는요 또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서 성을 사랑하는 성도의 내 목자의 말씀이 너무 사모 그리며 아버지 마음의 양떼 때문에 감사하며 여하튼 축복과 내 닮은 행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사제표를 통하여 대행님을 통하여 살아가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목자를 통하여 꿈나게 나타나는 보여주신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며 벌같은 축복의 시간에 정같이 나와 마음의 양떼를 또 다른 아버지의 산 한 차원의 축복으로 들어가며 놀라운 사랑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사랑하는 목자님 통과 이 마지막 때 성결을 보험을 통해 무수한 영혼들을 구내리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누리게 하신 바 되기도 하옵시기는 원하기도 하며 할렐루야 감사를 드렸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자와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만민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쾌거하시고 마지막 때 섭내리시니 감사를 드렸나이다. 마지막 때 섭내를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제림의 진을 맡게 앞당하 아버님여 당장 내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우리는 제림의 진을 삼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아버님여 당그름을 삼하면서 우리는 제림의 진을 삼하였습니다. 그럼 타고 절천에 일당의 진을 맞이하여 공정의 진을 주님을 맡게 앞당한 저희들을 통해서 삼하고 삼하였습니다. 이제 아버님 우리 모두가 오늘 신랑 되신 주님을 맡게 앞당한 저희들 먹지 않게 저희를 도망가길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더라도 지금 마지막 때 더 성결을 봉부하고 새 마포로 옷을 입는 저희 모두가 되기도 와 주옵시기는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버지 당장 말씀대로 우리가 모두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신부단장 잘하여서 영광 돌리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마지막 때 섭리 안에서 놀란 구원의 역사 안에서 아름답게 들려드리게 조금 더 부족되며 없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불같은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깨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첫사랑 충만함으로 기름짐을 잘하는 마음의 영혼들로 인도하게 하신 바 되기도 와 주옵시기는 원하여 사랑하는 목자님을 통하여 영광 받을 수 없으시기는 원하며 제청자의 권능으로 이제는 100%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당장 대청자의 권능은 100%가 되어서 영광 벌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제름의 진을 맡게 합당한 아버님의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당장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며 신부당장을 시켜서 마지막 때 공중에 아버님의 침에 강림하실 때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아버님여 우리 집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목자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렸나이다. 이 말씀이 풀리도고 생명되고 능력되며 목자의 권능이 아버지의 전세계 영혼들에게 재창자들이 체험되고 응답되며 응답받고 영광드리며 치료받고 응답받아서 함께 주옵시기는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버지 온수마의 진들 물리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이같이 아버지의 보이스피싱하는 엄청난 아버님의 사기단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신 아버지의 감사를 드렸나이다. 목자의 기도를 통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렸나이다. 목자의 아버지의 기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치료받고 응답받으며 영광을 돌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더 크게 목자님의 기도가 응답의 열매로 축복의 열매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며 일곱 지난 하루에 목자님의 기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축복받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받는 그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고 응답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며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기는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이제 마음의 영혼들을 더 목자를 신뢰하고 사랑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목자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고 마음의 세계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랑하는 목자님 금요차를 만나면 되고 주일날 만나면 된다. 주일 대비를 통하여 창립을 통해 만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목자를 만나면 응답받고 축복받았나이다. 이제는 마음의 영혼들이 목자의 신뢰함에 아버지 다 되찾게 하여 주옵시기는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지금까지 달려오고 열심히 나간 영혼들 목자에서 기도하고 달려간 영혼들 더 큰 믿음의 믿음을 다 쓴 바 되기도 하시고
하시고 거목자를 신람에 다이하여서 마음의 손자를 응답받게 하신 바 되기도 와 접수기 너무나 기다리옵나이다. 아버님 여호수아 갈릴 같은 믿음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너무나 기다리오며 보석 같은 믿음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며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목자를 신뢰하고 나가는 믿음들을 더 크게 역사하옵시기 너무나 기다리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모두가 편안과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 되겠으니 감사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린나이다. 아버지 영광 영광 받으시옵시기 너무나 기다리오며 별같은 성령 역사가 마음의 영혼들에게 충만하고 임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한 말씀 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님 당장 말씀 80년대 말씀을 중간 말씀 우리의 상망되며 영역격이나 아버지님 팔복이나 추억 같은 말씀들 십자기 도우 그 같은 말씀들은 80년대 90년대 그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더 뜨겁게 소망이 되고 능력되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며 말씀이 필요해서 생명되기도 와 주옵시기를 원하옵기를 염나이다. 우리 목자 아니면 재창조는 100%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옵기를 염나이다. 영광을 포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옵기를 염나이다. 사람을 할 수 없어 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시면 능치 못할 염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제는 불가능을 가능한 아버지 놀라운 역사 속에 아버지 목자 재창조의 권능으로 영광을 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며 마지막 때 아버지의 삶들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목자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옵기를 염나이다. 사람의 힘으로 누구나 할 수 없사오나 만그로 할 것 하시면 능치 못할 염나니 아버지께서 하셔서 아버님의 주관하시고 역사에 주옵시기는 원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목자를 통하여 아버님의 영광 받으시고 목자를 통하여서 아버님의 그 뜻을 펼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목자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옵기를 염나이다. 아버님의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목자님 아버님의 49년 전에 만나주시고 응답하신 아버지 아버님요 다시 역사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응답과 축복을 임하게 하소 당점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그래서 아버님 영광의 부활로 아버지 마지막 때 섭리를 온전히 다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힘주시고 능력하시고 내비부러 주옵소서. 말씀에 살아온 동력이 있어서 영혼들에게 소망과 사랑을 남다게 이루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사만의 땅끝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변화되고 축복받으며 은혜받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받는 영마다 치료받고 응답받게 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아버지 영광 돌리며 아름답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참으로 만나고 재림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선을 사모하고 아버지를 사모하는 영혼마다 아버님 당장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님 여친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며 응답과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감사합니다. 재창자의 건너와 인성 100%를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염하며 아버지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받아 아름다운 천국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수한 영혼들을 편안하기를 원하기를 염나이다. 마음의 영혼들을 데려가도 나가도 복받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행하여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님 당장의 기도를 통하여 치료받고 응답받으며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아버지만 소망대 소사로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만 새로운 동력이시자 영혼들에게 들고자 하는 목자의 말씀에 영혼들의 소망과 사랑으로 영광 드리며 아름답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감사합니다. 불가능이 없는 믿음으로 네 믿음대로 될지라니 말씀을 들고 아버지는 이 재단을 이루었고 아버지는 너는 내게 부르시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했나이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과 축복이 임하였으며 아버지의 섬대를 이루셨나이다. 이 마지막 때 아버지의 당장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어드리며 영계에 나타나게 조금 더 부족됨이 없도록 도우시고 만민이 만민단 만민으로 성결을 안다는 영혼으로 아버지의 원하는 기뻐하는 영혼들로 다하여 접수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철같이 어두운 세상에 악의 악 속에 살면서도 악이 뭔지도 모르는 이러한 세상 속에 빛이 임하며 이 빛이 영령을 밀치 영혼들에게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며 아버지를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는 영혼들 강포한 영혼을 할지라도 아버지의 빛을 받고 이 빛을 따라가며 영광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자님의 마음에서 응답하여 주옵시기 원하며 아버지께서 원하기 바라는 마지막 때 섭리가 한치 어찌없이 아버지의 섭리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서 귀한 목자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더 마음 영혼들의 목자의 사랑 안에 충만케 역사하시며 그 믿음 안에 기도와 건강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모든 사업들과 지금 받으며 건강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리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성을 열세 번 돌며 제사를
나가 나팔 불게 큰 소리 질러 여호와가 고치셨다 아버지 하나님 백님을 통하여 이 모든 역사가 충만하게 마음껏 이루어서 기도올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님 영광 영광 받으시옵시기를 원하여 기도올렸나이다. 마지막 때 어떻게 아버님 역사하실지 아버지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지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여 기도올렸나이다. 힘주시고 능력시고 늘펴를 씌워서 함께 주옵시기를 원하여 기도올렸나이다. 주여 불같은 놀라운 권능으로 불같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사람 운동력에서 영혼들의 심령 곳을 찌르게 하시고 낱낱이 마음을 해보게 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린나이다.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마음의 영혼들이 전 세계인들이 아버지 편안한 성마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나 원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을 함께 하신 바 되기도 하시어서 은혜와 능력으로 다해하옵시기나 원하여 기다려옵나이다. 욕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옵니다. 진정으로 아버지 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아버지며 선파하실 때 각오 담담으로 선파내니 아버지 능력관을 베풀으셔서 그 말씀에 아버지의 풀리고 생명되고 능력되어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감사합니다. 가고 담당케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아버님 너의 아버지의 평생의 너를 능히 장할 데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임이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 않냐고 말씀했사오니 복지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인과 함께 하신 바 되기도 하시어서 마음과 아버지 뜻에 이루어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당신은 오직 거룩한 삶을 살며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발바닥을 바르며 주하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대인도마 이와 같이 아버지며 주하로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며 거꾸다고 경건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깨끗하고 고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함께 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며 우리 아버지 해 뜨는 데부터 이제는 이까지 아버지는 곡한 아래와 이 네번부터 큰하수 이르되 이르는 핵적서가 온 땅과 더 이제는 변태까지 너희 지경에게 되리라 말씀했사오니 아버지며 세계를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사랑 목자며 세계를 것까지 마음과 아버지며 아버지의 죄의 권능으로 아버지의 권능으로 목자님의 권능으로 대행님의 권능으로 세계를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아버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당장의 손성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고 오직 아멘과 애로 당장의 그대로 닮며 나아가며 그대로 행하시고 있사오니 힘과 능을 할까여 주옵시기는 나이다. 걸음걸이 하나일지라도 눈동자 하나일지라도 흐트르며 죄 판대던 아버지 앞을 보고 가며 아버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달리고 또 달려가며 그 길을 가고 있는 대님을 통하여 마지막 때 삼년을 온전히 다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내 아버지의 능력으로 다하시고 권능을 다하신 바 되기도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 보인 바 되기도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소서 함께하소서 아버님 늘 함께하시니 감사하며 그 입의 말씀을 포장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누고 치만하기로 원하며 주하루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기름되나며 성령의 음성 인도를 듣고 주시니 감사를 드렸나이다. 아버지의 더 밝은 성령의 음성 인도를 가르친 바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기뻐하는 길을 온전한 길을 가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죄의 능력으로 온전함으로 다오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생과 생 능력으로 가여 접수기는 원하 기다렸나이다. 망그레여 망그레여 침신의 가운데 역사하시사 성령 음성 주간 인도를 가시니 감사를 드렸나이다. 성령 음성 주간 인도를 가여 접수기는 원하며 어떤 걸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오르는 것만 하기를 원하며 사랑 목자의 가는 길만 가기를 원하며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나니 함께여 접수기는 원하 기다렸나이다.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광어 담대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며 달려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역사하신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다려옵나이다. 내 아버지를 바라보고 성결케 하시고 내 아버지를 믿고 순종함으로 진리 말씀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사람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가 원하는 것 우리 목자의 가신 길을 가며 아버지의 뜻 가운데 달려가옵나니 힘주시고 능력 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다려옵며 아버지의 감동감화 충만케 역사할 수 없으기는 원하고 기다려옵나이다. 힘과 능력을 할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성과 산업을 가득 차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는 원하고 기다려옵나이다. 여호사는 모세님의 모세가 가는 길을 보았고 모세가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아버님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요 대님도 어렸을 때 당회자매 가는 길을 갔고 당회자매 보는 아버님 행하는 걸 하셨나 보았나이다. 그러므로 아버님요 그대로 행하시고 그대로 가고 있사오니 행과 능을 주시고 제 명찰을 가신 바 되기도 하시고 말과 행동도 허른 걸 하나까지라도 눈동자 하나까지라도 바르게 걷고 아버님 눈동자 헛된 눈동자가 아니라 바로 곧은 눈동자라로 아버지를 사랑한 믿음의 눈동자로만 바라봤나이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바라고 믿고 순하고 달려가고 있사오니 선한 제가 가득 차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믿음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옵소서. 원하 기다려옵나이다. 세계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고 있고 방송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방송을 생명다여 이루게 하시며 구제라고 해서 생명다여 구제라고 있사오니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온절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 기다려옵나이다. 사랑하는 당자매 어찌하셨지? 사랑하는 당자매 가는 길을 나도 가겠나이다 하면 그리 가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능력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당자매 가는 길을 잘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자매 그 길을 잘 가고 계시게 나는 아버지의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마음의 영혼들도 이제는 아버님의 대님을 따라 아버님의 역사가 접수기 너무나 기다려며 대님을 통하여 순종하고 아멘하고 말미암아 아버지라며 여호사에게 순종하고 같이 대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님 요단을 굽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너무나 기다려옵나이다. 요단을 굽는 수 있도록 힘과 능으로 가슴다 되기도 와 접수기 너무나 기다려옵나이다. 요단을 굽는 수 있는 아버님의 저의 모대가 되기 위해서 아버님의 안면교로 순종하게 하신다 되기도 하시고 불평에 터던 말씀이 제 안면교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고 써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그리하게 하여 주옵시기는 원하 기다려옵나이다. 장로님들의 내 집화가 제정들의 같은 마음대로 하나가 되어서 전진 전진 또 전진 세상의 전진 목자의 현아버지여 이 모든 사업을 감당하며 성결의 사업과 세상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사업과 세계로는 모든 사업 아버님요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기 기뻐하는 이 모든 대성전의 사업까지라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 기다려옵나이다. 아버지의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힘으로 합니다. 아버지의 생과 생능력 허락하여 주옵시기는 원하기 기다려옵나이다. 아멘 제 역사에 주옵시기는 원하기 기다려옵나이다. 아멘 제 역사에 주옵시기는 원하기 기다려옵나이다. 성령의 불로 지하며 아버지의 명철로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 기다려옵나이다. 지난주도 은사 집회를 충만하게 인도하였습니다. 지금 많은 영혼들이 더 많은 영혼들을 치료받고 응답받아 영광들만 간증했으리 넘치게 하여 주옵시기는 원하며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세계 영혼들이 아버님여 아버지 유튜브를 통하여서 인터넷을 통하여 아버님여 또한 CGN 방송을 통하여 아버님 많은 영혼들을 치료받고 응답받으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 기다려옵나이다. 말씀이 불에 되고 생명되어서 영혼들이 편안되고 생명됨 은혜가 되고 마음의 향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삶이 아버지의 향으로 드립니다. 당신의 그리스도시에 당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을 할 때에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한 마음에 아버지님 내 마음을 찬양해 내 마음을 실어 올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의 감동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며 그 말씀이 풀리고 생명이 됐나이다. 이제는 영혼들의 세계를 이루어 영혼들을 새로운 삶을 인도하게 하시고 힘없는 영혼들을 힘을 받으며 소망이 없는 일을 소망을 받으며 더 뜨겁게 제가 달려가는 영혼들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 기다려옵나이다. 아멘 영광 받으시옵시기는 원하기 기다려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목자민을 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아버지께서 원하기 기뻐하는 아버님여 대행님을 통하여 아름답게 영광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 기다려오며 마지막 대선들을 온전히 다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 기다려옵나이다. 불의 말씀으로 심령 신년이 편화되고 아버님여 심령 것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고 이제는 편화되는 능력
생명의 말씀이 되며 축복받은 영들을 되고 암단 영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별같은 말씀으로 아버님 영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며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새 삶의 소망이 넘치는 영혼들을 전 세계 영혼들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역역계와 지교회들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유튜브를 통하여 방송을 듣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아버님 영 생명의 말씀으로 더 뜨겁게 열매가 치렁지를 맺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사랑하는 목자매의 선정을 통하여 재창이 없는 불같은 놀라운 역사가 기사 표적으로 희한 능이 더욱 불같이 나타나 보인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기사의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성결의 복음을 통하여 목자의 권능으로 기사의 표적으로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놀라운 사랑 은총에 마음껏 부으시고 축복하셔서 마지막 때 섭리를 온전하게 다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넉넉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했사오니 아버님 불같은 성령 역사가 충만의 역사가 아버님 택임을 통하여 아버님 목자의 권능이 목자의 재창자의 권능이 기사 표적이 암답게 이루게 하신 바 되기도 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문제가 많는지요. 그러므로 문제에 응답 주신 아버지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해결하고 통하고 잡아가는 영혼마다 아버님 내 치료의 하늘을 만나고 치료받으며 목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놀라운 채창적으로 치료받고 응답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사업될 때가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행복이 넘치고 충만함 넘치며 하원의 새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영혼들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마지막 때 어두운 세상에 빛되고 능력되는 마음의 역사가 창대하게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선을 감사하며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173장 올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성령여 불길 같은 성령여 강구하시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로 빚은 가운데 주의 길을 향하여 성령 충만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믿고 강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만민교회가 만민교회 개척에서부터 코로나가 있기 전에 4시간, 5시간, 4시간 단일 차례를 4시간, 5시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 3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있고 나서 2시간 기도를 올렸습니다. 코로나가 있고 2시간 기도를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2시간 동안 얼마나 기도를 충만하게 하셨는지요. 우리는 이 연속 특별 단일 차례를 1년에 2차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같이 기도했고 행복을 충만했고 얼마나 많은 숙도들이 그 먼 데서 멀다 하지 않냐고 와서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기도를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제는 불같은 기도의 능력이 임하여야 됩니다. 곳곳마다 여러분 2022년은 정말 뜨겁게 대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곳곳마다 불같은 기도가 임했고 토대를 한번 사주발을 해서 불같은 기도가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때가 되니 아버지께 우리를 마음을 강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대님을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역사가 뜨거워지고 있고 아버지가 친히 주시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역대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일꾼 최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일꾼들이 각 일꾼들을 뽑히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삶을 감당할 때 우리로부터 생명을 주시고 능력하셔서 정말 내가 감사함으로 충만함으로 갈래까지 담대하면 저 성질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는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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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에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만민교회 개척 때 불같이 기도하니까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그때부터 막 전도가 시작돼요. 저도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충만할 때 그냥 전도가 되니까요. 이 만민교회 개척하기 전에 그 금호동에서 옥수동까지는 꽤 멀어요. 여기서 한 20분 거리, 30분 걸어서 가는 그 거리를 전도해서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냥 저 골짜기 있는 교회를 옥수동 금호동 그 번화가 있는 금호동 사거리에서 저 옥수동 골짜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충만을 가니까 거기 전도가 부흥이 되니까 저 구역을 위해서 차를 봉고차 하나 그 교회는 차도 없어요. 근데 봉고차 하나를 이제 사서 주셨습니다. 거기 가득가득 채워서 이제 저들은 걸어가고 가득 채워서 교회 전도의 열매가 맺고 그것이 만물께 씨앗이 되고 그것이 이 불가지 기도가 영혼들을 목자를 돕는 힘이 되고 전도의 능력이 되었어요. 내가 뜨거우니까 가만히 견딜 수가 없어요. 너 뭐 일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역사가 이렇게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올리신 다음에 더욱 감사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종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린아이까지 다 변화되어서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능력치고 최종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청장의 일까지 다 청년도 학생도 더 뜨겁게 해달라고 찬양 올리신 다음에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부신의 찬양 올리신 다음에 성령의 역사 찬양 올리신 다음에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능력이 각가지 모든 아버님께서 보는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명 감당은 기쁘고 충만함을 주십니다.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신의 하나님 은혜 아버지여 하나님 은혜 최종으로 대입하러 장면님으로 아버지의 삶을 감당하며 지역장장 교육장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삼행을 잘해도 알았어요. 찬양하오되 아름다운 또 어려운 또 우리가 모든 삶을 감당할 때 샘을 주옵소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시고 정말을 주옵소서. 사랑으로 천국 향해 갑니다. 불같은 기도에 밝아질 수 있습니다. 아멘. 불같은 성령의 역사 불같은 성령의 역사 마지막 때 이루어가시네 성령의 역사 불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 아버지 크신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함으로 역사함으로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네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릴 아버지 사랑 내 삶을 감당할 때 우리부터 생각할 능력으로 갈 수 없어서 지혜도 지성전도 아버지 그냥 세계에 있는 모든 지성들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곳곳마다 성령의 불사를 걸맞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불밖에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기도
같은 기도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 받을 수 있는데 모두 외치자 아버지의 사랑 모두 외치자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충만을 말까요 저수기는 나에게 돌려옵나이다 성령의 감당함에 충만을 말까요 저수기는 납니다 최종으로 아버님의 모든 아버들 최종들 능력이 막이로 납니다 또한 장로님으로 내 집파로 성만 감당할 때 생각하신 능력 허락하여 저수기는 나에게 돌려옵나이다 불같은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저수기는 나에게 돌려옵나이다 최장장 국장님들 기관장님들 아버님의 새로 아버님의 문제를 뽑혔습니다 샘과 생명 오래까지 촉수기는 어느 기도를 엽나이다 아버지의 세계의 아름다운 남의 곳곳마다 지성지기도 축복하여 촉수기는 어느 기도를 엽나이다 청년도 뜨거워지기는 어느 기도를 엽나이다 가난도 뜨거워지기는 어느 기도를 엽나이다 불과 소금도 뜨거워지기는 어느 기도를 엽나이다 아동학생도 뜨거워지기는 어느 기도를 엽나이다 불과 뜨거워지는 능력이 마며 은혜의 사랑에 마여서 승리하고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어느 기도를 엽나이다 아멘 아버지 역사의 촉수기는 어느 기도를 엽나이다 아버지가 더 뜨거워 깊숙이 달려가기는 원하며 더 불같은 기도가 되어선 하늘 보좌를 넘기는 기도가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 가는 곳마다 날마다 성령 안에 충만한 번에가 접수기는 원하여 기도하며 하늘의 진영 내 가운데 나고 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함으로 다해여 접수기는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선언 질 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손을 때 통계 자복이 임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뜨겁게 달려가고 다길하겠나이다 제게 힘과 능을 여할까요 접수기는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머리부터 발까지 큰 걸음 말할까요 접수기는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성령의 감당함에 충만한 말할까 접수기는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도와줬으기는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그 놀라운 사랑 감당 함께 접수기는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대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나이가 얼만큼 되었지마 나는 건강한 나이다 아버지 요사같이 아버지님도 아버님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요사에게 갈릴리 아버님 고백했던 갈릴리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버님 나는 아버님여 저 아버님여 철봉과 같은 그들을 내가 어디고 승리하겠나이다 믿음으로 승하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충만하게 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지어리에서 꼬마이카 하르바라 바이키르 벤더룸 제이오스나 하르바라 바이키르 벤더바라 바이키르 벤더바라 바이키르 벤더바라 블루블루블루 세워주시기는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성리의 불이 맘며 충만한 맘며 나누고 충만한 길을 원하여 기도하옵며 주여 지어명철과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은혜와 승과 사랑의 충만함으로 더여 접수기는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 주여의 세이코 마이카 가르바라 바이키르 벤더루 예스 나를 나를루 코마이케 인다라 바이키르 바이키르 벤더바라 바이키르 벤더바라 블루블루 임하게 하여 접수기는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주여 하나님을 하시고 기도의 능력 하락하여 접수기는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불같은 기도가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하시고 아버지의 지연명찰한 가여 접수기는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손을 얹을 때 통일 자복이 임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심령을 밝게 하라 심령으로 아버님 내가 기도해주고 강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며 의료와 사랑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느냐 마음의 영혼들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충만함을 허여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섭내 안에서 아버님 내가 더 뜨거운 겸사가 달려가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아버님 마지막 때 섭내 안에서 강호 담담으로 오늘과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버님 내가 내 나이가 이렇게 뜻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해친하겠나이다 해친님께 역사할 수 없으시기는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더 성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나이와 상관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며 머리부터 발까지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허락할 수 없으시기는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세상 방법이 아닌 아버지의 능력으로 무릎부터 발까지 뿜어져 오줌 밝은 걸음 허락할 수 없으시기는 원하여 마음과 아버지의 삶들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내가 되기도 할 수 없으시기는 지어지만 오 마이 가라 바이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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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를 노래스 나를 나를로 고마이켄 나라 바이키르 바 할렐루야 레세카 콜라 아르라야라 세드바라 바이키르 빈도바라 바이키르 빈도바라 바이키르 빈도바라 바이알라
나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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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영광은 아끼들렸나이다. 밝은 영감 양반 다이아 접수기는 아끼들렸나이다. 아버지 목자의 말씀을 통하여 형제의 말씀을 통하여 경력도 있게 접수기는 하며 아버지 기도와 공부할 때 밝게 밝게 성례의 감당을 충만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접수기는 한 만민의 영혼들을 아버지는 더 아름다운 창고로 새 사람의 이끌어가게 정도 부정됨에 앞대로 도와 접수기는 아끼들렸나이다. 입이 온전하게 하시기는 아끼들렸나이다. 나의 입은 날마다 기도하는 입술입니다. 그러므로 성결도 있거니 진리 말씀을 온전케 역사하지 없으기는 안 된다. 아프다 아무도 못하겠다. 힘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 세구르 고마이카 아멘 아멘 할렐루 세도바라 바이키르 빈도루 셀라르나야 내 세구르 바라 바이키르 빈도 바라 바이키르 빈도 바라 바이키르 아버지 마음의 영혼들이 풍의 열매가 맺게 하소 쓰기는 하나 기다렸나이다. 모든 측에 놀란 풍이 막이 하신다. 그것도 할 수 없으기는 하나 기다렸나이다. 전세계 영혼들이 아버지 열매가 철저히 맺게 할 수 없으기는 하나 기다렸나이다. 전세계 교우들의 풍의 열매가 맺게 할 수 없으기는 하나 기다렸나이다. 아프리카에 콜롬비아에 콩고에 놀란 풍이 맺게 할 수 없으기는 하나 접수기는 하나 기다렸나이다. 말리시아에 필리핀에 놀라운 풍 열매가 맺게 접수기는 하나 기다려며 아름다운 열매 또한 첫사랑의 충만을 임할 수 있도록 더 접수기는 하나 기다려옵나이다. 밖에는 모든 사물에 감당할 때 능력과 임하게 축복이 임하게 하신바되기도 하시고 손절을 때 치료 역사가 임하게 하신바되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의 충만을 임할 수 있도록 더 접수기는 하나 기다려옵나이다. 아멘. 치리스만 가라바이 캔드르마 치리스만 가라바이 캔드르마 이키르바이 키르빈도르 세세나르카 마이 가르코르코 마이카 할렐루야 내세 나르바르바이크 르벤드바르바이크 르벤드바르바이크 불러버려옥사야 접수기는 하나 기다렸나이다. 성녀의 불러버려옥사야 접수기는 하나 기다렸나이다. 선한 죄가 말고 밝은 성녀의 인도 아버지의 주관 아버지의 성녀의 음성 주관을 받게 하여 접수기는 하나 기다렸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형으로 충만케 하여 접수기는 하나 기다렸나이다. 제 사랑으로 아버지 넣고 큰맘 되기도 하여 접수기는 하나 기다려며 나를 놓고 치만 있기는 원하며 최선을 가득 채워주기는 하나 기다렸나이다. 친절로 아름다운 입술에 대기도와 접수기는 하나 기다렸나이다. 부드럽고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접수기는 원하며 최선품을 담고 달리고 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 접수기는 하나 기다렸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마이 가라바이 캔데라마이 예수마 오마이 가라바이 캐르벤다라바이 베달레세 가룰루 세세나르 가마이 가루 가루바라바이 캐르벤다바라바이 캐르벤다바라바이 블루블루블 예수마이 가라바이 캔데라바이 캐르바이 캐르벤도루 세세나르 가마이 가룰루루 고룰루 셀라 가루바라바이 캐르벤도루와 아멘 아멘 아룰루 고룰루 세구룰루 세세나르 나르바라바이 캐르벤다바라바이 캐르벤 최정들에게 목재 선승을 통해 큰겁내게 나타나 하였습니다. 태그도 할 수 없으기는 하나 기다려며 최정들의 목표를 신하고 사랑함으로 하늘과 대사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태그도 할 수 없으기는 하나 건너 제천의 군대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태그님과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섬들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하나 기다려며 최정들의 아멘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하나 기다려옵나이다. 내 주파들을 자기 사명에 아버지의 더욱 이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하나 기다려옵나이다. 내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을 충만합니다. 접수기는 하나 기다렸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불치병 난치병이라 할지라도 목자님의 손선을 통하여 목자님의 기도를 통하여 대님의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답을 맺게 하십니다. 그대로 하시고 손을 얻고 치만 있기는 하나 목자의 권능만 나를 보일 수 있도록 도와접수기는 하나 기다려오며 통해 자복과 치료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접수기는 하나 기다렸나이다. 아멘 아멘 아르바라바이키르벤드바라바이키 흘러버려 역사의 접수기는 하나 기다렸나이다. 아버지 현상의 영들이 성녀의 불사를 가득하고 천만을 받게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사랑의 충만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기는 하나 기다렸나이다. 만군의 여 내게 맡긴 모든 사람을 잘 감당하겠나이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하나 기다렸나이다. 더욱 뜨겁게 기쁨을 감당하겠나이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는 하나 기다렸나이다. 더 소망과 사랑을 충만함으로 태어명철과 아름다움을 이루겠나이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하나 기다렸나이다. 부정적인 입술이 아니라 살아가는 단 입술이 되겠나이다. 믿음의 입술이 되기를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마이 가라바이 캔드라마 세스나를 하룰루 세세나르 카마이카 세세나르 카마이카 가라바라바이 기르벤드바라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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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르벤 목자님의 아버지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치유로 충만케 하소서 치유
보내는 능력을 주소서. 대님의 하나되어 삼대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오직 아멘가를 순종하며 더 큰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 되고 모든 영혼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내 마음 되게 도와 친절한 자가 되게 도와 주시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성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그냥 능력이 임하며 축복이 임하며 더 큰 놀라운 사랑을 함께 주시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마이 가라바이 캔데라마이 주여 스마이 가라바이 캔데라마이 스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마이 가라바이 캔데라마이 스마이 가라바이 캔데라마 주여 목자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는 원하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영광 가도 없어서 아버지 홀로 영광 영광 가도 없어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감동감화 충만함으로 아버지 저희들 마음에서 온 강구와 영광을 하시며 아버지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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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없어서 어둠의 세력은 다 흘러갈지니라. 인체해라 능력 능력 능력으로 능력 지원합니다.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이 복도 받으시기 요지세포 성계별로 창조의 최상의 권력 대박고 깨끗하고 강건함이 보라 빛이여 이마라 성계별로 대박고 깨끗하고 강건함이 보라 빛이여 이마라 성령의 불러불러 성령의 불러불러 아버지 이 아들의 강구하기도 응답해 주사이다. 아버지 이 아들의 강구하기도 응답하사이다. 주여 역사하사이다.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역사하사이다.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역사하사이다. 원수 망사로 어둠과 연약함과 다 물러가라 빛이여 이마라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입으라. 내가 뭘 하여 주길 원하느냐 아버지여 저들의 대답대로 응답하사이다. 축복하사이다. 원하는 거 응답하사이다. 축복하사이다. 빛이여 이마라 행한대로 심은대로 늘건대로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강구와 기도의 응답에 주시기 원합니다. 조금 믿음은 큰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응답받지 못할 믿음은 응답받은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가진 가정들이 복업을 내며 모든 핍박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진리가 물러가라. 핍박아 물러가라. 핍박아 물러가라. 성령 감동감 주고 가정 가정들이 복만에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영광 가도 없어서 저희 모두에게
일어나게 영광이다. 광분의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또 승리할 수 있도록 가져 주시기 원하기를 영광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것을 다 물려갈지어다. 가난도 물려갈지어다. 불평 것만도 다 물려갈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스마이 가룰로 세나를 나룰로 고마이 겐다라 바르키르 바르키르메 노릇. 어디에 사랑에 충만하게 하시고 목대의 사랑에 우리 안에 가득 채우시기 원하며 주님의 사랑에 넘치고 넘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아버지께서 원하기 바라는 저희들이 되기도 와주시기 원하기 돌렸나다. 아멘 아멘. 오지올리세 가룰로 오마이 겐다라 바르키르 바르키르 반다.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마음의 영혼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기 돌렸나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만민을 통하여 영광 영광 받으시고 축복의 아름다움을 마지막 때 섭리를 다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인간 경제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이루는 그 안에서 우리는 세례삼의 소망이 넘쳐서 빛을 바라고 아름답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이제는 우리가 첫사랑의 충만함으로 아버님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여 전세계 영혼들을 깨우며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모든 지엽력계에도 충만하게 다가가며 열매가 주릉자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 진리의 말씀으로 목자의 말씀으로 아버님의 대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으로가 고르고 깨끗해지며 말씀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주문 지나 찬양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주문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했던 마음을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만들어놓으시고 아버지가 만드는 진주문 들어가겠습니다. 스쳐 지나가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변 것도 아닙니다. 동서고 착한 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은혜로 눈물로 변화되게 하시고 새 삶에 갈 수 있도록 소망 주신 아버지 주님 목자님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사랑으로 애통함으로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 눈에 눈물이 흘러 아름다운 아버지 말씀하니 생명의 말씀하니 나를 변화시키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달리고 왔는지요. 우리 또 갈 것입니다. 감사해요 나의 아버지. 감사해요 나의 주님. 감사해요 나의 주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가기까지.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가기까지. 이끄신 내 아버지. 이끄신 내 아버지. 이끄신 나의 주님. 이끄신 나의 주님. 아버지 내 영혼이 보석같이 빛나기를 합니다. 빛들이 펼쳐지네. 아버지 아름다운 빛이 영광한 빛이 깨끗하고 성결한 빛이 아름답게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신 주께서 날 위해 만들어 주신 날 위해 예전에 막연하게 말씀 시켰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적나라하게 나를 들여다보니 제 보일이 아니며 주님이 아니며 아버지가 나를 있어주지 아니하며 목자가 나를 떠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대님의 나를 떠지 아니하며 그 길을 갈 수 없음을 봅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감사와 영광 주님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눈이 부셔요 눈이 부셔요 그 찬란한 빛 내 마음은 그 찬란한 빛 내 마음은 되십니까? 감사해요 나의 아버지. 감사해요 나의 아버지. 감사해요 나의 주님. 감사해요 나의 주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가기까지.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가기까지. 이끄신 내 아버지. 이끄신 나의 주님 이끄신 나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마무리 기도 올리시고 당장 기도받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종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온전한 열매를 이루게 하실 도록 도와주옵소서. 교육 예배가 있습니다. 하여 기도회가 있습니다. 난선 아버님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여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소예배가 있습니다. 대배를 통하여 저녁 예배를 통하여 금요철을 통하여 우리에게 편안하게 하신 아버지 귀한 말씀을 증거한 주의자님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콧내게 말씀으로 상함의 말씀으로 우리가 편에 되어서 아름다운 새 사람이 가게 하신다 되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는 아버지의 인생의 여정길을 갑니다. 세상 사람도 아버지에서 인생의 여정길을 가고 있고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고 있사오니 그 여정길을 가는데 우리에게 지표가 있고 지도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름다운 새 사람의 소망이 넘치고는 넘쳐서 잘 갈 수 있는 저의 모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알았사오니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산까지 갈
달라며 지도가 없으니 갈 수가 없습니다. 힘 없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지도를 가지고 힘있게 아버님한테 가게 도와주옵소서. 한 걸음만 그러면 달려갈 때 아버지가 은혜와 사랑으로 남에게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옵나이다. 가정의 복음화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옵나이다. 아버지 가정의 복음화 이루게 하시고 물질을 험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며 세계 성격 마음껏 이루게 하시고 전 세계 지역들의 뜨겁게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옵나이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주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 옵나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용원한 것을 허락하셨나이다. 암담한 것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성전을 이루고 본받는 아버지의 성전도 암담하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나 기도를 옵나이다. 가정 문제 아버지 원하는 마음의 성전이 무엇인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기도 하며 암담하게 나아가며 오직 감사의 세세를 지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나 기도를 옵나이다. 영광의 짐을 삼아하며 재림의 짐을 삼아옵나이다. 이 성결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며 전 세계 만민의 가족들에게 은혜 베풀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두부를 통하여 텔세인 방송을 통하여 아버님 플러그를 통하여 귀한 목자의 말씀에 무수한 영혼들의 군에 이룰 수 있는 축복의 길로 인도받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백년 말씀을 통하여 세계 이르며 놀라운 권능을 통하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기도 옵나이다. 오늘도 손이 있어 손냄을 들으며 정성을 다할 테리 옵나니 함께 주옵소서. 원하며 뜨겁게 아름답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주간에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며 이제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준비하게 부족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기도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되는 저희들 하루하루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소중히 여기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한 저희 모두가 되기도 하시옵소서.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고 보아야 하시며 더럽고 찬한 뜻을 물리쳐 주시고 곳곳마다 안정을 얻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복된 나라가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 오미크론으로부터 코로나로부터 지켜봐야 할 수 없으기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경제로부터 지켜봐야 할 수 없으기 원하며 우리 아버지 보시기 아름다운 나라 축복받는 나라로 조금 더 부족됨이 없도록 도우시고 전 세계 코로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마비된 상태가 되었사오니 이제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안정을 읽고 편함을 할까요? 주옵소서. 원하 기도를 옵나이다. 천군 천사 성렬 빌다움으로 침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야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함께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받는 전 세계의 모든 시청자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말과 생각과 행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케 하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옵시며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축복과 머리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되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모든 불치병 난치병과 유행성 질병들 그리고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심장병 폐병 위장병 부인병 고혈압 저혈압 당뇨 피부병 화상과 모든 염증 사고 후유증 감기 몸살 독감 갑상선 질환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함을 입으며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곳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앉은 배기는 걷고 뛸지어다. 안 보이는 눈은 잘 보이라. 잘 안 들리는 귀는 잘 들릴지어다.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잉태에 축복을 주시며 부러진 뼈도 붙여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자는 동안에도 역사하사 치료하여 주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 시험 환란도 다 물리쳐 주옵소서.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 밤도 평안한 안식을 주옵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가정과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며 행복하고 충만한 새 아침을 맞을 수 있게 하옵소서. 내일은 더 기쁘고 행복한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